이번 앨범은 저희 타이틀곡 플래시뿐만 아니라 저희 수록곡에도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아 맞아요. 저 혹시 멤버들 각자 이제 수록곡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있는데 웃을 때 제일 예뻐라는 노래가 아, 그 시작할 때 타이핑 소리 나잖아요. 네. 아 맞아요. 그게 저희가 원잇 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약간 ASMR인가요? 아 ASMR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자 짧게 한 소절. 네. Let's go. 주노 파트 한번 해주세요. 주노 파트. 아, 주노 씨 파트 해주시면 됩니다. 우산 한번 들어줘. 우산 한번 들어야 되겠네. 우산 한번 들어주세요. 아우. 자 할게요. 네. 시작. 우산을 들어줄게. 와. 귀엽다. 자, 와 이제 표정도 잘 쓰고 노래 잘하고. 네. 이 분위기에 이어서 이번 타이틀곡 플래시 킬링 파트를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승우 형 무슨 시간이죠? 미드앤그릿에 출연해야 한다면 꼭 해야 하는 바로 그 코너. 랜덤 파트 플레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플래시 노래 파트 중에서 랜덤으로 짧게 들려드리고 그 파트에 맞는 노래 가사와 안무를 완벽하게 보여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멤버는 정답! 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누구 파트인지 말한 후에 노래와 안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귀엽죠? 저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노래 들어볼까요? 순간 이미 연결돼 있어. 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뭐 아이스크림 광고 이거 연결돼 있어라고 방금. 우린 연결돼 있어 아니야? 한번 크게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맞네.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한 가지로 연결돼 있다. 순간 우린 연결돼 있다. 어, 정답 아는 사람 외쳐야 돼요. 요한 뭐 이렇게 외쳐도 됩니다. 근데 연결돼 있다지? 연결돼 있어 아닌가? 맞나? 자 뭘까? 지방사진가 봐요. 정답. 한결. 한결 먼저 들었어요. 네. 준호 파트. 자 뭔가요?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오~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한 번.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한 번.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 한 번. 5, 6, 7.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예~ 맞나요? 정답입니다. 직접 불러야 된대요. 노래도 직접 불러야 한다는데요. 직접 불러야 된대요. 아, 불러야 된대요? 네,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5, 6, 7. 눈 깜짝할 순간에. 순간에. 우린 예. 연결돼 있어. 와, 대박. 정답입니다. 정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예시 문제였습니다. 와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자, 바로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네. 불꽃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춰. 네? 정답! 와, 동표! 불꽃이 이라 찬란하게 비쳐. 자, 정답! 안무! 자, 한결! 한결이 파트! 야, 안무 모르시! 자,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야, 너 잘한다? 야, 자기 거 자기가 맞춰도 돼요? 감사합니다. 자, 네! 자, 5, 6, 7, 8. 불꽃이 이라 찬란하게 비쳐. 정답! 잘한다. 자, 여기서 아까 보면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노래와 완벽한 안무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자, 한결이 1점! 자, 1점!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문제 보러 가볼까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번역기 돌렸나요, 이거? 은상, 은상? 이거 도현이 목소리 아니죠? 은상 파트.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정확하게 안무. 틀렸습니다. 아, 네. 아, 앞에 뭐 연상의 파트. 요한이 빨랐어요. 연상의 파트. 잠깐만. 땡! 땡! 노현. 몰라. 반짝인 You're like thunder my lightsaber. 맞나요, 은성 씨? 맞습니다. 정답! 아깝다. 근데 여기서 잠깐 문제 되는 저 목소리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도현이 한 번만 해주세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도현이 아니야? 도현이가 녹음한 거 아니죠? 야, 너가 녹음했냐?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한 번. You're like thunder my lightsaber. Yeah. 우와. You're like thunder my lightsaber. 똑같아. 아, 어쩐지 도현이가 잘 맞춘다 싶었더니. 맞아요. 우리 도현이도 1점. 제가 했어요. 1점. 와.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아, 3점. 오, 크다. 막판 20개. 우리 1점 줬으면서. 아. 자, 그 전 가볼게요. 의미가 없어졌어. 저기 높은 곳에서 림빙 나고 있어. 저기 높은 곳에서 림빙 나고 있어. 아! 아!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저기 높은 곳에서 림빙 나고 있어. 아, 이번 건 좀 어렵겠어. 좀 어려워요. 날고 있어. 한 번 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따라하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승우 형이 한번 요걸 똑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아, 이거요? 네, 빠르게. 어, 한번 다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기 높은 곳에서 림빙 나고 있어. 이번 어려우니까. 뭐 뒤뜨러뒀다 단단 빨리. 자, 시작. 저 너무 오래 림빙 나고 있어. 와우, 좋아. 더 어려운데. 진짜 똑바셨네. 이걸 듣고 시작. 저 너무 오래 림빙 나고 있어. 어, 다 들었다. 뭘 하고 있다는 시작. 거예요? 시작. 저 너무 오래 림빙 나고 있어. 시작. 저 너무 오래 림빙 나고 있어. 아, 이거 빨리 할게요. 안 돼? 저 조건만. 자, 시작. 저 너무 오래 림빙 나고 있어.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춤을 모르겠어.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리들은 어, 다 줬다, 다 줬다. 다 줬어요, 저 진짜 다 줬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저기 높은 곳에서. 어, 승현, 승현 찬스 한번 가시죠. 아, 도현. 어, 도현. 도현. 어, 뭐지? 그 어.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도현이 맞췄나 봐. 나 왜 모르겠지? 5, 6, 7, 8 우린 빛나고 있어. 어! 전체 다 해주셔도 됩니다. 땡! 땡! 자, 다시 이번에 승현 찬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승현!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린 빛나고 승현은 전부야. 아니, 요한을 하셔야 하는데 왜 승현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도현! 도현! 웃어! 그 너네 파트, 아니 형이랑 승현이 파트. 자, 뭔가요?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린 빛나고 있어. 자! 춤과 노래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높은 곳에서 아니, 그런 아니, 노래가 있었나요? 노래 바꾸는데? 요한,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리 빛나 노래를 바꿨다가 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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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 땡! 도현 아, 맞는데 노래랑 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춤이 있어요 근데? 도현 저희 제스처가 있지 않습니까? 불러봐.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린 빛나고 있어. 알겠다. 정답! 네. 이거 1.5점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네. 1.5점씩 드릴까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5점에서 가위바위보에서 0.2점 더 드릴게요.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러면 요한이가 2점. 인가요? 1.7점으로. 1점. 아, 1.7점. 1.7점. 네, 요한이가 1.7점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희는 1.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이네.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랜덤 파트 플레이 1등한 멤버에게 팬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등이 누구죠? 저요. 자, 요한 씨. 아, 이게 오. 저희 원희 분들께서 저희한테 와. 쓰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아. 티셔츠에다가 적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요한아, 이해봐. 이 옷은 빨면 안 된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원잇이 네, 세상에 하나뿐인 티셔츠를 만들어주었어요. 이 옷은 빨면 안 돼, 요한아. 좀 작은 것 같은데, 요한이한테. 어. 빨면 지워진다. 예쁘다. 몇 개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딱 목에 있는 거 하나 읽을게요. 오, 목에. 혹시 가수? 목에 딱 이렇게 써 있네요. 사랑해. 아, 한 두 개만 더 읽어볼까요? 되게 많이 많이 있으니까. 빈티지. 뭔가 재밌는 거 하나 읽고 싶은데. 뒤에도 있어요. 뒷면도 있어요. 뒤에 쓰셨나봐요. 아, 예스. 예리한데? 요한아, 넌 얼굴이 복지야. 데뷔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자,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분이 되게 많이 쓰신 네,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씨체가 되게 똑같이 비슷해요. 쓰신 것 같은데 사실 티셔츠에 글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죠? 아, 네. 잘 안 써지죠? 맞아요. 해봤어 해봤어 근데 진짜 잘 쓰셨다 해봐서 알아. 그래도 잘 쓰셨습니다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오연아 돼지갈비 사줄게 아, 여기 하나 이렇게 웃어가 겨드랑이에 써서 미안해 그래 글씨는 그래도 이쁘지? 이렇게 써주셨네. 아, 네. 아무튼 우리 요한 씨 정말 축하드리고. 네. 꼭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하나하나 다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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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엑소원과 함께하는 미댄 그릿.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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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